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투자와 동화의 콜라보레이션. 동화를 통해 투자를 배우는 시간, 삼성증권 투자동화 김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개미와 배짱입니다. 어느 작은 숲속 마을에 과하게 부지런한 개미와 남달리 꾀가 많은 배짱이가 살았어요. 둘은 성격은 많이 달랐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가자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유럽으로 여행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투자도 해야지. 개미는 유럽 여행을 목표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고 밤에는 잠도 줄여가며 효과적으로 투자할 방법을 공부하다가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반면 배짱이도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밤에는 취미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었죠. 예! 그 모습을 본 개미는 말했어요. 배짱아, 여행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유럽 여행 갈 목표 자금은 언제 마련하라고 매일 놀기만 하는 거야? 아이, 걱정 말라고.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개월 뒤에 개미는 배짱이를 찾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배짱아, 잘 지냈어? 나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5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거든. 조금만 더 노력해보려고 해. 너는 좀 어때? 너한테도 알려줄까?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이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 투자는커녕 매일 밤 취미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배짱이의 모습을 쭉 지켜본 개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뭐?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주 간단해. 혹시 굴링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굴링? 그게 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투자를 도와주는 굴링! 뭐야? 매일 놀고 먹던 거 아니었어?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알려달라고! 어허, 이 사람이! 아니, 이 개미가! 지금부터 잘 들어보라고! 여기 삼성증권 엠팝이라고 있지? 요거 설치하고 굴링 서비스에 들어가서 투자 목표, 투자 기간, 기대 수익률, 그리고 투자 금액만 입력하면 추천 포트폴리오가 쏴! 가입만 누르면 포트폴리오 투자 시작!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고? 굴링을 알게 된 개미와 배짱이는 저녁마다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어느새 개미의 다크서클도 조금씩 사라져갔으며 굴링 서비스가 보내주는 사후 관리 메시지 덕분에 시장 상황이 변해도 여행 자금 마련이라는 투자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답니다. 삼성증권 투자동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